Your Excellency.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연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둘째 날, 오늘 진행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오늘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별 토론 의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추후에 KDI 홈페이지에서 녹화 영상과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포럼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존 블런덜 OECD 공공관리예산부 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존 블런덜 부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주요 토론 의제는 어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좀 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연사들이 강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정 혹은 예산이라고 할 때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째, 공공재정의 회계를 뜻합니다. 하지만 보다 최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버젯, 예산이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주요 동인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가마다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다루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앤더슨 님께서도 젠더 버제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차별과 관련된 특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을 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재정의 회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버젯, 재정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재정지속 가능성과 또 재정준칙 등등 여러 가지 환경, 재정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국가마다 현재 처해 있는 정책 환경 비슷합니다. OECD 국가들 모두 높은 적자, 높은 부채를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겪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누적되는 높은 적자율,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지출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다루었던 얘기들은요, 사실 과거의 추상적인 이야기였던 것이 이제는 실제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 그 재정적인 개혁을 위한 이제 필요가 있고 또 향후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과제들을 제가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지출 압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장기적인 건강, 의료, 보건과 관련된 장기 요양
비용 지출입니다. 기술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약 개발로 인해서 고령 인구들의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 의료보험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의료 복원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OECD 국가에서 지출을 해야 될 총 비용은 2040년까지 GDP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역시 2040년까지 GDP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고령화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의료보건 외에도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된데 그 중에 하나가 노령연금입니다. 세 번째, 녹색 전환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두었는데요. 녹색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미래를 전망하기도 힘듭니다. 정책 도구를 선택을 할 때 정부가 활용하는 녹색 전환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세수도 봐야 되고 또 지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법규도 봐야 됩니다. 지대한 영향을 녹색 전환 쪽에 분명히 줄 것이고 또 재정 지출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흔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략 전체 GDP의 2% 정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연례적인 수치입니다. 다양한 또 변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훨씬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봐야 됩니다. 녹색 전환이라고 할 때 그 의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단순하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극한 기후를 다루고 대응해야 될까요? 극한 기후 현상은 OECD 국가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일상생활의 과정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에 반드시 통합시켜야 됩니다. 극한 기후 현상, 이거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지출 항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 국방비 혹은 국방 예산, 많은 OECD 국가들이 모두 다 고려하고 있는데 나토 GDP 회원국의 2%다라고 제가 써두었는데 많은 OECD 국가들이 현재 대략적으로 추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빨리 더 늘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들으셨죠? 부채에 대한 이자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최근에 많은 연사분들께서도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분명히 금리가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해도 된다.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도 금리도 늘어났고 막대한 영향이 금리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OECD 국가들이 쌓아두고 있는 부채 그리고 100%포인트 GDP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 그래서 퍼센티지포인트 0.1이 늘어날 때마다 GDP 혹은 전체 재정지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저희 시작점 그러니까 고부채죠. 그리고 고부채하고 이러한 이제 향후 있게 된 이제 지출 증가를 어떻게 저희가 조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세수와 기타 이제 수익을 이제 증대시킨 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회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지라고 할까요? 이러한 의지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 증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재정적인 도전 과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그 우선순위에 대한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서는 이 지출에 관련돼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재정과 관련된 이제 도전 과제의 이제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지출과 관련돼서 이제 재할당을 하는 것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 중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각의 이제 지출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부가 그 분야에서 또 계속해서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지출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적으로만 보더라 하더라도요, 이 공공 지출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화하는 것이 향후에는 이제 예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같은 연령대에서 노령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노령연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령연금 수령을 하지 않게끔 하는 식으로 이제 표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노령연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표적화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표적화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제가 어저께 강조한 것처럼 이제 국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공공 지출은 2010년 전에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지 현재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고 향후에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이제 지출을 재할당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대화가 꼭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양질의 예산 기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서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의지를 고취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양질의 예산 기관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는요, 여기서는 Spending Better Framework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그 OECD 국가들의 이제 예산을 보고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서 기초해서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예산 개혁하고 또 예산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여기 있는 한 가지 요소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재정 준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연간에 뭐 지출 뭐 기준선을 둔다든지 아니면 스펜딩 리뷰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만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이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탑다운 그 한도를 둔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요소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10개 중에 나머지 요소들이 배제가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어저께 명확한 재정 목표 그리고 재정 준칙을 이제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한국은 그런 재정 준칙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또한 이제 세수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제 세수에 대한 예측 또 추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익에 대한 세입에 대한 그 예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직면한 정부가 직면한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이런 이 재정 목표가 충족되지 못 하는 것은 사실 현실보다 경제에 대해서 너무 큰 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측보다 이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이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OECD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가 지금 전환기에 있을 때, 그리고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더욱더 힘듭니다. 이럴 때는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그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모든 경제 관련된 가정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예측에 있어서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이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감도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가요, 예를 들어서 GDP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면 이게 공공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주요 세수 기반에 대한 가정을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갖다 계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처음부터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OECD 국가에 있어서 이런 독립적인 예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매우 정확한 이제 세수 예측 그리고 경제 가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재무부 외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경제 관련된 가정을 하고 또 여기에 기초해서 예산 예측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OECD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고요. 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재된 리스크가 크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재정적인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연간의 지출 기준선에 대해서도 어저께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연간의 지출 기준선을 정한다는 것은 이런 단역의 지출 기준선이 예산 책정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기 계획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예산 책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내서 올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몇 년에 대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커다란 뭐 프레임워크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출의 이제 기준선을 매년 예산 책정함의 과정에 기본이 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준선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일단 그런 기준선이 마련이 되면 매년 예산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에서 바로 다음 해 지난해 기초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그만큼 더 심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부처가 그러니까 지출의 하향, 그러니까 하향세 지출에 대해서 이제 지출 한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OECD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하향식 지출 한도에 대해서 여러 부처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스펜딩 리뷰를 하는 것은 사실 범위마다 범위가 또 다른 것 같고요. 좀 포괄적인 지출 검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특정 섹터별로 정기 지출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예산 책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마다 이러한 이제 지출 검토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과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과 예산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과 예산과 관련돼서 뭐 성공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 성과 예산에 포커스를 둔 것이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이제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통해서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과 예산의 주요 목표 또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출의 형태를 이제 고려하고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 지출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여한 또 법안이 마련이 돼서 지출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세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세제 혜택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제공하는 뭐 차관이라든지 보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예산에서 어떤 지출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출이나 이런 보증을 통해서 제공이 되기는 통해서 되었고, 나중에 한몇년 후에 이제 정부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이런 론 개런티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국가가 한 것이 있긴 합니다.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고와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모든 관련 재정 정보를 적시에 이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재무부나 뭐 기재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 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예산 보고가 정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그 일선 부처가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예산 개혁에 있어서 간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무부는 예산 과정에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입장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일선 부처들의 역할이 간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4번을 보시면 하향세 지출 한도요. 바로 여기서 결국은 이런 지출을 하고 하는 곳이 바로 관련 일선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과정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일선 부처가 예산 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개혁을 잘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개혁이 실패를 했을 때 공통의 이유가 이런 일선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 예산 부처를 일선 부처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처가 그런 중앙 뭐 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 뭐 회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향식 지출 한도가 마련이 되면은요, 우선은 그 부처의 내부 예산 부처에서 뭐그 부처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검토를 하고 관련 장관께 이제 충고를 이제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내재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무부에서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재무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가 이러한 그 재무 기능을 마련하고 그 부처의 이그 지위를 뭐 높이기 위해서 각그 일선 부처의 중앙 그 예산 부처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뭐 예산 부처만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그 기능이 또 부처가 뭐 지위가 이제 상승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데 이를 성공적으로 한 국가들, 노르딕 국가들, 뭐 네덜란드 그런 국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 의회가 정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개혁 트렌드가 많은 입법기관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차원 내에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단일 예산위원회가 있어서 전체 예산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흥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은 예산 독립위원회 또각 분야별 의회 내에서 위원회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총량적 재정을 검토하면서 경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 또각 분야를 맡고 있는 위원회는 의회 내에서 관련 부처가 어떤 식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뭐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서 할당받은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를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회가 역동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예산위원회는 마치 전반적인 재정 집행을 감독하는 경찰관처럼 감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 있는 각 위원회는 할당된 재정을 어떻게 각 부처가 집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봅니다. 독립예산위원회가 모든 세부적인 역할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별 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 독립예산위원회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의회에 속해 있는 부분별 각 예산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가 제대로 예산을 할당받고 집행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적절하게 균형 잡힌 과정으로서 예산이 할당되고 집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더 대중의 참여,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옹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 또 재정의 역할을 옹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대화를 좀더 늘리고, 세 번째는 재정 문해력을 도모하고, 마지막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각 분야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정 책임성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공공 분야에서는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공공 분야에서 재정의 건전성, 재정 지속 가능성을 누군가가 목소리 높여서 옹호를 해야 됩니다. OECD 국가들은 너무나 운이 좋게 직접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카운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정말 적극적으로 직접 옹호자 역할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짠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워치독 역할을, 감독자 역할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경제 기초에 해서 대중의 대변인보다는 재정의 책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거의 옹호자 역할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재정 기관이 좀더 옹호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작할 수 있고, 혹은 의회가 할수 있고, 혹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 과정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기재부가 모든 주요 이해 당사자, 뭐 노조, 고용주들로 만들어진 경영자 협회, 여러 NGO들을 한 회의실 안에 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 경영자 대표, NGO 단체들이 모두 다 모여서 전체 예산 과정을 처음부터 목도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로 기재부가 동참을 해서 전체 단체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산상, 재정상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가 무엇이고 재정 여력이 얼마나 국한적인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죠. 피드백이 너무 좋습니다. 그 결과 좀더 많은 일반 대중들까지도 예산 과정에 직접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분야별 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여러 단체를 동참시켜서 증언도 합니다. 여러 의견도 예산 작성 과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의견을 피력하면서 재정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기관들, NGO들도 역시 재정 책무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 이해력 도모는 문해력 도모는 정말 큰 과제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정부 부처에게, 의회에게, 또 선출된 의원들에게, 또 미디어에게 정말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재정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재정이 집행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독립적인 재정 예산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서 어떻게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력, 문해력 도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좀 더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도모인데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NS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챗GPT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야말로 황금 기회입니다. 정부도 현재의 이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소통 채널을 활용을 해서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챗GPT 질문을 던지면 정부에 대해서 챗GPT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투명성 관련돼서 직접 공급 위주입니다. 정보를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방식이고 또 이 방식을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챗GPT나 SNS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좀 더 수요자 입장입니다. 수요자들이 즉 소비자들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특정 활동 혹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정부가 얼마큼 예산을 할당하고 지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만큼 대중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간략한 소개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을 이끌어줄 이철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시고 한국재정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철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발표자분 그리고 패널리스트분들 모두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간략하게 저희 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인 교수님께서는요, 먼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시면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이시고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학부는 9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그 이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96년에 취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철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토론의 좌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또 한국개발연구원 OECD가 공동 주관 주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영 방향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포럼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윤 브랜덜 부장님께서는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현재 재정운영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공공재정 분야 또 재정운영 분야 예산관리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담당하고 계시는 조용범 심의관님 소개합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 계시는 분, 그 다음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원님, 미국 예산관리국 전 예산부의 국장으로 근무를 하셨던 베리 앤더슨님, 그 다음 영국 재무성 공공지출국의 콘레드 슈무인 국장님, 그 다음 발라스 롬하니 헝가리 부다페스트 재정책임연구소 소장님, 일곱 번째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OECD 공공관리예산부의 존 브랜덜 부장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나 혹은 여러 토론자들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규칙 소개하겠습니다. 각각 7분씩 할당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슈들, 존 브랜들 부장님께서 언급했던 이슈에 대해서 7분 정도 코멘트를 해주시고 어제 다루었던 이슈들 혹은 어제 세션에 대한 코멘트 다루어 주셔도 됩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 재정 준칙, 또 녹색 예산, 그리고 재정 지출 성과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비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용범 심의관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조용범입니다. 먼저 그 유익하면서도 인상 깊은 발표를 해주신 요원 블렌달 그 OECD 예산공공지출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인데 종합토론 세션이기도 하고 주제가 좀 특정적이지 않아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 정의와 범주에 따라서 이제 논의거리가 광범위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운용을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문제를 떠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특정 이슈로 본다면 연금 고갈 문제가 향후 세대 간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위해 희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세대에게 있어 연금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옵션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나아가서는 연금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라는 연금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연금 문제라는 특정 이슈를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발제에서처럼 그 관점을 좀 확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발제에서 많은 이슈가 언급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재정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면 아니 최소한 현재보다는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지만 미래에도 재정이 지속 가능하다면 연금 고갈 같은 이슈를 둘러싸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편의상 재정 운영의 외적과 내적인 황명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재정 운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는 거시경제 여건을 들 수 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세입과 세입 세출과 같은 재정 자체 내재에 있는 제약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총 요소 생산성 및 노동 생산성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더하여 경직적인 교육 시스템, 그 인적 자원 개발 투자의 비효율성도 심화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재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즉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서비스 혁신, 금융 혁신, 공공 혁신 등 경제 규제 혁신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정 운용 자체에 내재해 있는 제약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마지막 세션에서 한 토론자 분이 아마 오영민 교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본 포럼의 그 논의의 중심이 재정 지출 통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입 기반 확충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부는 세수와 성장의 선순환을 복원시킨다라는 목표 하에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민간의 세부담을 낮춰주고 이를 통해 성장이 이루어져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수 확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 회피 방지, 불효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발제에서는 뭐 미래에 증가하는 재정지출 압력으로 건강 및 보건, 노령연금, 기후변화 녹색전환, 국방, 국채이자 등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정확히 한국에도 적용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수출 주도의 경제로서 겪게 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최근의 미중 갈등 및 남북한 대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 압력, 지방 교부금과 같은 한국이 특이한 경직적 재정 지출 소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을 통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재정 만능주의 또는 재정 포퓰리즘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재정 지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세액 기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재정 지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속적인 세출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에 증가하는 재정 지출 소에 충당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을 둘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앞서 말씀드린 재정 포퓰리즘 또는 한국에서는 최근에 재정 중독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재정 중독도 어느 정도 억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방안은 어제 그 유병서 기획재정부 총괄예산심의관께서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결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 조정으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 재원의 재분배가 필수 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내적 외적인 어떤 환경 요인으로 이제 거시 경제 여건 그다음에 내적인 재정 요인으로 이제 세입과 세출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에서는 재정 준칙 논의와 이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준칙은 어제 토론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많은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수지 준칙을 이제 반영한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단년도 예산 편성을 넘어서 이제 5년의 중기 재정 계획, 그다음에 40년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시기 하에서 재정 운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재정의 운영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번 토론 주제에 맞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투영해 본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현 세대의 책임성 그리고 현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 수요 압력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이해와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미래의 재정 운용 방향은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면서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마치고요. 제 발표를 마치면서 우리 발제자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아주 좀 디테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큰 재정과 관련된 이슈가 세수 결손 문제입니다. 예산보다는 그 세수 이제 실적이 너무나 이제 그 적게 들어와서 세수 결손이 우려가 커지고 그 오차에 대한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좀 비난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세수 결손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 오차는 또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액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이 세수 결손에 저희가 대처하는 그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재정 준칙과 관련한 또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재정 준칙에는 네 가지 준칙이 있습니다. 그게 채무 준칙, 수지 준칙, 그다음에 지출 준칙, 그다음에 수입 준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채무 준칙과 수지 준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액 중장기적인 세액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입 준칙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만약에 이제 수입 준칙을 제가 수입 준칙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한데 혹시나 이제 수입 준칙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Okay, Mr. Cho stressed the importance of fiscal restructuring. And 예, 재정 구조와 그다음에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뭐 세수 관련된 예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준칙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론을 듣고 다음 향후에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John.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발표해 주신 존 브랜들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제회의의 장점이 뭐냐, OECD와 함께 할 때 오늘과 같은 포럼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국내 상황을 새로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 기존의 정책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발표를 듣게 된다면 좀 더 새로운 객관적 눈으로 현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OECD 기준에 비추어서 한국 국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 블렌델 부장님께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세 가지 측면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정의 역할은 바로 공공재정의 회계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예산의 역할이었고, 세 번째는 보다 효과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정의 회계라는 안목에서 한번 버젯, 예산 혹은 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 그리고 OECD 표준 방법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부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왜 그렇죠? 이 질문은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 맥락에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한국의 공공 재정을 봤었을 때 정부 부채를 왜 걱정해야 되는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출과 그리고 세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는 내재된 세금 부담입니다. 연금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GDP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에서 30년이 된다면 점점 더 늘어서 10% 이상을 차지하겠죠. 존 브랜달 부장님께서는요, 평균적으로 3% 혹은 뭐 GDP의 40% 정도 연금, 또 고령 인구가 고령 인구를 위해서 건강관리나 장기 요양으로 인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최소한 10% 이상이 세수로 우리가 확충을 향후 20, 30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잠시 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재된 세금 부담, 이것은 두 가지 지출 분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 준칙이 당연하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부 부채를 계속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에 부담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이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후진아카 야소 일본 국장님께서 보여줬던 슬라이드 기억나시나요?
일본의 사회 비용 지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보여주면서 OECD 국가들의 현재 지출 비용 그리고 일본은 25% 정도, 그다음에 노르딕 국가들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 한국은 현재 대략 한 15% 정도다라고 한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 말고 존 브런델 부장님께서는 한 추가 4% 혹은 5%가 더 있을 것이다. 오로지 헬스케어와 또 연금 분야에서만 추가로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고령화와 직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령화 인구는 대략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치는 90년대 초반에 1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치죠.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아주 급증 속도로 91년 이후부터 고령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처럼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그러다가 다시 둔화되자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방법으로서 숫자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한 10% 정도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보통 20%라는 숫자에서는요. 정부 부채, 중앙정부의 부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입자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부 부채의 비율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이 너무나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두 번째 주제, 정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버젯, 재정의 역할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은 정말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지출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세수의 50% 그리고 또 추가 경정으로 인한 지출 같은 것 모두 다 일단 납세자들의 세금을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지방정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총 840억 달러의 추가 경정 세수 40%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즉각적인 지출을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는 분명히 OECD의 스탠다드와는 차이가 집니다. 일본만이 한국하고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준은 한국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중들이 세금을 냅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납세자들이 낸 세수를 완벽하게 혼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추가 경정 예산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때 재정 준칙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죠? 재정 적자를 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정도 어떻게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인가. 상당히 한국에서 지난 8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세수는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방정부로 보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구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그리고 또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뭐 이러한 관계는 뭐 수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위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요 마치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OECD 수준보다는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존 브랜들 부장님이 두 가지 도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중들의 이해력 제고 너무나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좀 더 재정적 예산 기관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예산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실
OECD 스탠다드를 보면은요 그렇게까지 막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세수를 지방 정부에게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재정 준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수를 얻는 이 사이클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예산 기관의 역할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중의 컨센서스를 얻어야 되는데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이미 예산기관 내에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지만 좀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기후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었을 때 사람들이 그제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기후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야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볼 겁니다. 빅데이터와 AI가 이제는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주제 역시 존 브랜델이 이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현재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잠재적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데이터 과학자들 또 컴퓨터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이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컴퓨터 공학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중들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쉽게 아주 수월하게 납세자들에게 도대체 이 납세자들이 낸 세수로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측정하고 지출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거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이제 이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한국하고 이제 OECD의 어떤 제도적인 특징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노우 선임 연구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전문성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하지만 그 전에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재정 적자나 뭐 재정 위기는 다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재정 상황에 대해서 대중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정당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고 또 정치 무대가 너무나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루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공동의 이해를 구하고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미디어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문해력을 높여야 된다. 이 점 저는 찬성합니다. 또 하나 라인 미니스트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간에 있어서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2000년부터 저희는 끊임없이 재정을 개혁하려고 혁신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개혁 자체가 진정으로 변화를 도모했을까? 또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라인 미니스트리 간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국가들에게 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영국의 사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영국 재무성 OBR 예산 프로세스 재정 확충 프로세스 불행한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재무성이 OBR을 좀 통과하고, 그러니까 OBR 몰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OBR이 어땠나요? 특히 OBR이 가장 중대한 사명은 적절한 예측을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역할인데 어땠을까? OBR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요? 그리고 재무성과 OBR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또 저희들의 맥락에서 봤었을 때 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분명히 지금 신중하게 디스크레셔너리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좀 더 베네핏 캡을 부과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베리 님께서도요. 미국 정부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베리 앤더슨 국장님 혹시 기억이 좀 난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물론 모범적인 정말 우리가 답습해야 될 공공예산 운영 국가라고는 손꼽히진 않지만 미국 예산관리국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의무지출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비슷한 노력을 94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지출에 있어서 한도를 설정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또 하원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결정 과정의 법칙 자체를 의무 지출 분야에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도 또 다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 재정 지출과 관련된 캡, 한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더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지출을 할 때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연례적으로 어떻게 의무 지출을 상향시키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존 브랜달 부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우려가 팽배합니다. 비록 현재 경제 상황이 암울하지만 글로벌 기관들, 국제기구들이 봤었을 때 재정정책은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 좀 더 타겟팅된 지원을 해야 된다. 좀 취약계층이나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확충적 재정정책을 취할 땐 더더욱 취약계층을 타겟팅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5개 국가를 손꼽았습니다. 이 5개 국가 모두 다 지금 좀 더 타겟팅한 예산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이 관찰을 하셨을 때 실제로 어떤 국가가 적절하게 올바른 궤도로 가고 있고 또 잘하고 있으면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롬하니 헝가리 부다페스트 재정책임연구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정말 드라마틱한 국가입니다. 지속 가능성, 독립적인 예산실의 기능 같은 거 정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재정책임연구소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4년, 5년 이미 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책임연구소가 그러니까 원래 예산실이 하던 거를 재정책임연구소가 민간단체이지만 이 예산과 관련된 모든 역할을 전담하셨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소장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지 재정 책임 연구소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e made. 네, 고맙습니다. 예, 박노우 선임 연구위원은요, 예, 재정과 관련된 이제 구조 조정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패널 분들께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국의 OBR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의무적 지출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블랜델 부장님 발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고 또 헝가리의 사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저희가 한꺼번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앤더슨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재정 상황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까지 최근에 들었던 위기와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위기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1980년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법이 하나가 통과가 돼서 그때 이 세금과 관련된 책임이 어떻게 소재하는지에 대한 기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세금 코드와 관련된 인덱스라는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문과 그 배당금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정부한테 주어졌다고 할까요? 인플레가 높을 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가 되고 또 미국이 전례 없이 그 향후 5년에 대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0년 동안 이제 그 1년 동안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갑자기 향후 5년에 대한 이제 예산 편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5년 향후 5년간의 적자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추정을 해 보니까 그 2천억 불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한 계속 적자가 있다라고 이제 제 상사가 얘기를 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사실 뭐 이 이상의 이제 적자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뭐 1980년대에 뭐 2천억 달러하고 지금의 뭐 2천억 달러는 뭐 그 적자라고 봤을 때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2천억 달러 이제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충격을 받고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에 어떤 한계를 두는 제약을 두는 그런 준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뭐 GDP 대비가 아니라 어떤 금액 단위별로, 그러니까 달러 단위별로 이제 어떤 한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도가 어떻게 준수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어느 정도 한도가 넘으면 이제 시퀘스터라는 과정을 생기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출과 또는 이제 세수가 이러한 그 우리가 그 한도를 지킬 수 있게끔 조절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역할은 이 시퀘스터라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뭐 그다지 뭐 호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설득을 잘해서 이 관련된 시스템이 입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어떤 적자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와 관련된 한도를 갖다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세수의 기초에서 그 한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허용된 그 적자 한도가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뭐 어떤 공식적인 한도가 지출 한도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제 지출 한도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 법에 있는 적자 목표를 이제 지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경제 이 과정이 너무 또 낙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한도를 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이 시퀘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시퀘스터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의무 지출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의무 지출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생계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3%였다면은 그 반 정도만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프로그램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쪽을 이제 줄여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비용을 또 줄여야지만 저희가 적자 한도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허용했던 또는 이제 승인했던 그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지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때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다했고 그러니까 법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출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얼굴도 없는 어떤 관료주의. 근데 사실 제가 얼굴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얼굴도 없는 이름도 없는 관료가 갑자기 이런 지출을 삭감한다라고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기가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정말 이것도 과소평가인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년대 후반에 이 사안을 정말 오랫동안 이제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타겟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경우는 시퀘스터 시스템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 법의 그 기초가요 어떤 적자 타깃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적자의 그 목표는 경제적인 가정에 기초했었고 그래서 이 선순환적인 방법 그리고 또 의회가 만약에 부정확한 그러한 적자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뭐 크게 또 비판을 받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뭐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자 타겟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의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애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출 한도를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 가정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의회의 이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지출과 관련돼서 못했다면 그 책임은 의회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은 그러니까 이게 뭐 국방이 됐던 교통이 됐던 그러니까 그 목표를 초과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관리를 하는 거 한 것을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못 듣는 이야기 단어 그러니까 흑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경제 성장도 좋기도 했죠. 지출 한도가 이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지출 한도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저희가 또 미국에서 몇 년간 뭐 이러한 그 의무적인 뭐 지출과 관련된 뭐 조정도 했고 생계비 관련돼서요. 그다음에 세수와 관련돼서 한도에 대해서 논의도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세수가 어떤 한도까지 못 올라온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같이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관료가 모든 기업과 개인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세금을 다 냈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냈지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시 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또 타이밍 이슈도 있는데 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 적자 목표를 세우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것은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반경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의회에서 효과를 봤던 것이 바로 지출 한도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더슨 국장님, 미국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예산 재정 적자 그리고 또 부채 문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뭐 아주 엄격하고 또 경직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지출 분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산 지출에 있어서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콜라드 슈메인 국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아, 정말 미래가 안 보인다, 고령화 문제도 있고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뒤를 여러분들께서 공공재정 분야에 있어서 미래를 추계해보고 예산을 짜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가장 부자가 될까? 아니면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 잘 살 겁니다. 또 아주 혜택도 많이 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뭔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생각을 자극하고 싶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별로 이야기 안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경제 성장은 좋다, 생산성 향상해야 된다. 아마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연 성장이라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성장을 추구할까? 아니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만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예산을 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잘 운영을 할까? 뭐 내재된 것, 또 뭐 기타 뭐 재량 지출은 뭐고 의무 지출은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재량 지출에 과연 뭐가 들어갑니까? 왜 재량 지출을 하죠? 그거는 경제 성장을 고안하기 위해서 할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든지 혹은 뭐 재정 건전성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이 재량 지출 중에서 어떤 게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떠한 재량 지출이 정말 미래 성장 결과를 도출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예측해야지 장기적으로 재정 정책이 올바른 궤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꼭 한번 심사숙고해라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약간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산성 향상입니다. 좀 여러분 기분을 좀 업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민간회사 혹은 민간들과 만날 때는요, 경제성장,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회의에서는 주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공공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막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헬스케어, 고령인구, 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20년, 30년 전에 제가 배웠던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도요,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별로 경험하지 못한다. 생산성 향상을 못한다. 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 혹은 공공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로봇이 대체되는 것처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 20, 30년 전엔 이게 사실이었는데요. 과연 지금도 사실일까요? 이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뭐 에너지 전환, 또 인프라 비용, 이것과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발전, 뭐 태양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풍력 발전, 기회도 뭐 배터리 개발, 그렇다면 이 기술 발전들이 지금 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 발전이 과연 헬스케어 쪽에, 고령 인구 케어 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요? 소수의 근로자들을 대체할까요?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점점 더 근로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은 적게 쓰면서 뭐 노인 케어들을 할 수 있는 기술 발전,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BR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OBR이 영국에서 이 예산을 작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중들 중에서 예산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영향을 OBR이 영국에서 예산 작성하는데 끼쳤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독립적인 예산 기구들, 뭐 예산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OBR이 처음 생겼었을 때 과거에 재무성했던 모든 일들, 경제 전망 뭐 이런 것들 아이스펀 업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내서 OBR이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재무성이 경제 전망을 나중에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OBR에게 다 떼어냈더니 다 OBR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제 전망 기능을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OBR입니다. 재무성이 안 합니다. 이렇게 띄어냈더니 모든 역할을 다 OBR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전망도 하고 있지만 예산 작성을 하거나 혹은 재정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OBR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재무성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내재된 것은요. 재정 과정 상상하지 못한 것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원래 뭐 경제 전망이나 모든 것도 재무성이 하던 게 다 OBR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책적 변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거시경제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뭐 세제와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또 뭐 복지 제도와 관련된 것들, 또 정책 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 비용들, 이 모든 것들도 다 OBR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다 추정하고 또 결론을 내리죠. 뭐 재무성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뭐 어떤 행동적인 변화 야기까지 했는가까지도 아주 아주 깊게 다 OBR이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도 영국에서 작성하게 됐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좋습니다. 왜 좋은가? 그 이유는 OBR이 막대한 투명성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일을 하고 대중들에게 설명도 잘합니다.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정부로부터 별도로 행동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90년도 미국에서 직접 약간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경제 성장을 좋게 보이게 해서 문제가 없어도록 하는 거 이런 짓은 절대로 OBR이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질문 베네핏 캡하고 웰페어 캡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베네핏 캡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에 있어서 먼저 베네핏 캡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 제도로서 퇴직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연금을 계속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연금을 받는 것이죠. 각 개개인들이 어떤 특정 연령대가 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뭐 2,000파운드 이상 벌면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웰페어 캡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아까 베럴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복지 제도를 위해서 지출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핏 캡은 보장 급여에 관한 상한액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소셜 세큐리티를 위해서 더 복지 제도를 위해서 더 많이 할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과정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늘릴까 아니면 좀 더 줄일까 복지 혜택을 해서 어떤 걸 더 할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수당 총액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의 복지 제도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을 복지 수당 총액 제한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또 적자가 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웰페어 캡은 그리고 베네핏 캡은 좀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Mr. Smith.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경제 성장을 통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저께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OBR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재정 전망에 있어서 OB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지출 및 그리고 이제 수당과 관련된 한도를 둠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로함리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독립성을, 저희 예산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립적인 예산기관을 정부가 싫어하고 또 정부가 여당이 사실 그 의회에서 다수당이다, 그러면 사실 보호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제 기관이 어떻게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관의 어떤 임기라고 할까요? 이것이 재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임기 자체가 길긴 길어야 됩니다. 뭐 6년, 뭐 9년. 그렇지만 이것이 재임이 가능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슬로박 이 재정 그 위원회가 헝가리의 사례로부터 배운 것이, 그리고 이제 시행한 것이, 이러한 독립적인 예산 기관의 여러 가지 뭐 자금이라는 것은, 또 재정이라는 것은 어떤 안정적이어야 돼서 어떤 특정 뭐 어떤 정치로부터 조금 자유를 이제 가질 수 있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은행으로부터 뭐 그 기금을 받는 것이죠. 이게 모든 국가에서 이게 좋은 모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당 쪽에서 또는 현 정부가 이러한 독립적인 예산기구의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바로 삭감할 수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나 뭐 몇 년 후에나 삭감 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뭐 그 정부의 임기 바뀌다, 그러면 또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의회에서도 완전한 뭐 의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리 앤더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지출의 한도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요, 재정 준칙의 역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안전벨트라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뭐 재정 준칙이 뭐 훌륭한 안전벨트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근데 배를 타고 있는데 선장이 앞으로 이제 몇 초 안에 이제 나이가라 폭포로 가니까 안전벨트 매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계곡이 있어서 뭐 이때 안전벨트를 매겠느냐,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겠느냐, 뭘 선호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벨트라는 비유를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정 준칙이 우리의 뭐 부채가 뭐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준칙은 사실 만약에 우리가 60% 한도를 넘으면 뭔가를 하겠다, 그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거 그 정도죠. 그 자동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앞창을 통해서 제가 뭐 밖으로 그 떨어져 나가기 싫어서 안전벨트를 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창 밖으로 던져지면은 뭐 갈비뼈 하나가 부러질 테니까요. 어떤 뼈가 부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재정 준칙은 일상적인 의사 결정에 적용이 돼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것이 재정 준칙에 부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또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출 한도입니다. 그 지출 한도는 또 재정 준칙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내리는 그런 재정적인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이론적인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에릭 리퍼라는 분께서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그 스웨덴의 30년 전 재정 위기에 대해서 쓰신 페이퍼인데 어저께 뭐 스웨덴이 주요 뭐 롤 모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지금은 모범 국가지만 뭐 30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좀 나쁜 의미로 나쁜 의미로 이제 사례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스웨덴의 그 복지 관련된 지출이 어떤 합리적인 한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퍼라는 분이 이 페이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게끔 되어 있죠. 근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이때는 이제 세율을 높이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세율이 너무 높다면 근데 세율을 그때 더 높이는 것이 더 많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이미 높을 대로 높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측 못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 위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파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더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여지를 두고 세율을 높일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요. 재정 준칙과 관련된 제 모델은 자동차 안전벨트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덕을 올라가면 속도를 다르게 하고 또 내려갈 때도 속도를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운전자가 방향만 생각할 수 있게끔 속도는 생각을 안 하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에 저는 더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여기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적자를 0.5%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재정 공 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0.5% 더 적자를 늘리게 돼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공공재정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할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헝가리의 사례를 말씀을 좀 하시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재정 준칙을 어떠한 재정 그 건전성을 위한 그 필요 조건으로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교수님이십니다. Thanks to all. 네, 토론자분들의 다양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린 예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환경에 대한 지출은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점차 모멘텀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그린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넷 제로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설정 목표가 세워졌고 2030년까지 NDC를 현재 설정했기 때문에 이행을 위해서 저희는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예산이 영향을 받을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 중립 달성 이 두 가지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까지 미달러로 돈이 들 것으로 예산됩니다. 하지만 재정원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분배하고자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또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나 혹은 그린 예산을 할당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좀 더 친환경 쪽에 두기에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비용 지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늘어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총 예산 규모가 8% 이상 연간 증가했습니다.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 증가가 15% 연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한국에서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보면은 먼저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동시에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산 감축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3% 정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그린 예산을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할당하거나 혹은 기후 책임 기금 어제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단일 유해로운 지원을 만약 에너지 전환에 없앤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그린 전환을 모든 걸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조달은 민간 분야의 투자가 먼저 급선무입니다. 정부 예산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정부가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민간 투자를 얼마큼 잘 끌어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장은 녹색 전환을 매력적 투자 기회로 간주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솔루션이야말로 탄소 가격을 시장에서 책정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재정이 좀 더 향상이 되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자체는 범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글로벌 이슈라는 그 뜻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을 할 때 절대 누출 없이 감축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국제시장에서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 담당 그리고 또 예산을 결정하는 당국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유관 부서끼리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과 같은 한 OECD 국제재정포럼이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Mr. Dongkyu. 예,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녹색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재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환경과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일곱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 이제 존 블렌델 부장님께 이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또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서 본 포럼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코네드 스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낙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생산성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좀 낙관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실 이번 포럼에서 젠더 버제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또 평등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OECD 국가에서는 이건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이슈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또 재정적인 도전 과제가 바로 이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리고 이제 축소하는 노동 시장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이제 논의하는 거, 그 참여를 유도하는 거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대중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디에다가 돈을 지출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이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 실제로 지출됐던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다수가요 적자와 부채의 차이를 모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일반인들 또 국민들 또 의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누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제 에너지 위기 시기가 이런 공공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 모든 국가에서 제대로 이제 적용이 안 됐고 굉장히 완화가 됐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금리도 제로였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또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돈은 이제 무료구나. 더 많이 써도 지출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이제 상태로 돈에 대해서 보게끔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국가들이 각기 다양한 속도로 재정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들 빠른 속도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국가들은 아주 소규모의 이제 개방 국가로서 이제 외부에 대한 충격에 취약한 국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재정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재정 충격이 있었던 아주 부정적인 재정 충격이 있었던 국가들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스웨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웨덴의 관료들은 여전히 30년 전의 일을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꽤 있죠. 이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 국가들, 이 소규모 그 개방 국가들과 그리고 충격의 경험이 있었던 국가들이 이제 겹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 통화 그 자국의 통화가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제 정상화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뭐 시기가 좀 늦은 뭐 늦어도 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그 뭐 중간에 해당하는 국가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한 질문이 그 세수 이제 추정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리 앤더슨 국장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세수가 이제 부족한 경우, 이제 세수 부족과 관련돼서요. 사실 경제 어떤 전환기 있을 때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전환기에 있어서 그 경제 가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제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본 이득세라든지 법인세가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수를 뭐 추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 예측과 관련돼서 이제 부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편견 없이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 불확실성을 또 계량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부족분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될지 사전에 조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포럼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진 않겠지만 뭐 그 콘래드 수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저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런 도전 과제에 있어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낙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책임감 있는 재정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도 있고 또 예산과 관련된 훌륭한 제도 또 기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 이런 도전 과제를 그 다른 나라보다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룬델 부장님. 먼저 부장님께서는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작은 개방 경제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의 충격을 빈번하게 받게 되면 지대한 영향을 입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세수를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변수도 고려해야 된다 설명을 했고요. 한국 경제에 대한 좋은 의견도 피력해 주셨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정말 발표를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회계가 아니다. 예산은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7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제 네, 있나요? 예, 앞쪽에 계신 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대학교의 이근희 교수입니다. 오늘 그 저기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틀 동안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약간 방향이 틀리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 파퓰리즘과 이제 그 공적인 부채 파블릭 데트하고 하우스홀드 데트 가계 부채하고에 대한 관계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치적인 파퓰리즘에 의한 거 그 이제 남미나 혹은 뭐 에르도안 그다음에 트럼프 등에 의하면은 사실 그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사실 막을 수는 굉장히 없습니다. 많이 못는데 그래서 국가 부채가 결국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 국가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세수가 이제 증가하고 해서 그 개인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 대출은 또 주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 연구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파브릭 데트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하우스홀드 데트도 규모가 커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큰데 이 두 가지가 큰 사례가 과연 그 어느 나라에도 잘 있는지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의 그 파퓰리즘에 의한 그 예산이 증가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실 파브릭 데트는 늘어나는데 가계 부채는 거의 줄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만 두 가지가 이 늘어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나 뭐 그 매크로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Okay, just let me briefly rephrase the question. 네,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퍼퓰리즘이 있고 공공부채가 있고 가계부채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수반된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교수님께서 여쭤봤던 것은 과연 정부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함께 동반되는 건지 이게 흔하게 발생하는 OECD 국가들의 현상인지 누구든지 답변 가능할까요? 경험에 비추어서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좋은 헝가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년 전 사례입니다. 당시에 문자 그대로 재정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15년 전에요. 죄송합니다. 그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재정 적자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도 역시 급증했죠. 스위스 프랑 역시 급증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정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오히려 스무스해졌죠. 헝가리 예산은 소비세로 거의 다 세수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늘어나니까 재정 적자가 잘 됐지만 2, 3년 뒤에는 이게 정말 재앙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했고 가계부채, 재정부채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간단히 그냥 저 인프레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부채가 시장에서 과도하다고 인식이 되면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게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국가 신용도도 높고 국가의 이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이제 그러한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도 이제 정부 민간 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아직은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수준이 이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개런티 할 수 없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가계 부채 계속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이제 금융 정책 당국의 그 대응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 그러니까 마진 내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I just want to add. 저도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라인하트 박사님께서 쓰셨던 논문에 보면은요, 전체
총량적 재정이 중요합니다. 가계부채나 재정적자 이걸 보기보다는요. 사회 전체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마칠 때인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어제 오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하늘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And I've got a question for Mr. Smearing. 네, 제가 스미윙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국 재무성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니까요. 최근 들어서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뭐 무디스나 S&P 그리고 피처 등등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신용 평가가 하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공공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미래 세대 어떻게 될까요? 미래 세대가 더 부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죠? 영국 정부가 소위 말하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적 성장에 더 집중할 것인가, 단지 단기적인 재정 운영 관리가 아니라 앞에 게 더 중요해서인가요? 제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답변은 둘 다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도 중요하고 현재 재정 구조도 중요합니다. 아주 최근 들어서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시장에서 겪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국가 신용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용평가 기관은 시장을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여력을 좀 더 확충하고 또 재정 건전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희가 간과하거나 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생산성입니다. 공공 분야 그리고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만 중요하고 현재의 재정 균형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그 반대 경우도 아닙니다. 오로지 재정 균형만 중요시 여기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용등급 하향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Time constraint. 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종합 토론 세션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 블랜들 부장님 그리고 7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인 교수님 훌륭하게 토론을 이끌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에게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써 이틀간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 연사분들 좌석으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분석 그리고 제안을 전문가분들로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들을 반영해서 한국의 재정 구조와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 포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 실장님을 모시고 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김동일 실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 포럼이 드디어 폐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발표를 해주신 연사 여러분, 또 통찰력을 제공해 주신 패널 토론자분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OECD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저희 기획재정부와 함께 성공적으로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 포럼 주관 주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좀 빡빡한 일정이었긴 하지만 이번 포럼은 재정 전문가, 저는 재정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구루들이 모인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찰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재정정책을 또 나아가야 될 향방을 검토했습니다. 나아가서 각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좀 더 혁신적인 재정 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께서 소속된 분야로 돌아가시더라도 어제 오늘 토론했던 내용들 향후 재정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올해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간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에 한 분은 오늘 오후에 떠나시네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at a remarkable summary of the past two days. 네, 실장님께서 저희 요약을 잘 해주셨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로써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사분들, 토론자분들 모두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